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GMBS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리고 LED 제조 공정에 발생하는 유해 가스나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스크러버를 제조,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공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무패스 스크러버 기술을 보유하면서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성장세 또한 독보적이다라고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력 사업 부분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부품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 할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재용 부회장님이 사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강하게 못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슈퍼사이클 역할을 지속을 하면서 고성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생산 물량 자체가 높아진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상반기 초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나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투자 관련한 정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노출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와 그리고 상승 흐름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ESG 친환경 관련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기업이 ESG라는 부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로만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하단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 주가가 17,400원이었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공모가보다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구간대라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6,000원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부분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GMBS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